전부 다 이한기 제초제 뿌리는 거 마세트 달았습니다. 호산 비전에서 나오는 건데. 자, 장착 위치가 요거는 쉬워요. 이렇게 대고 이렇게 S자로 해가지고 달아주고, 이쪽 면에는 여기야, 여기. 예. 요거는 남았어요. 여기는 가락지 하나 사이에 들어가고요. 앞에도. 배선은 여기서 빼서 저 밑으로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배선은 요 위로 해가지고 이렇게 와서, 자, 이 밑으로 서 별로 쫙 해서 배터리로 전원 연결하고, 요 컨트롤러는 요 뒤에 군형 뚫어가지고 밑으로 뺐어요. 이걸 그냥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해주려고 했더니 나중에 왔다 갔다 모를 넣을 때 발에 걸려가지고 이게 또 탁 하면 또 고장날 수도 있어서 그만 뚫었어요. 깔끔하게 마감 처리해서. 자, 이렇게 안에다 해놨고, 센서는, 감지 센서는 오른쪽 의자에 앉아가 오른쪽 뒷바퀴 이렇게 안쪽으로 보면 여기가 공간이 있는데, 여기는 뭐 이렇게 좌우로 움직여도 상관은 없어요. 왜냐면 이 움직이는 철판, 센서 감지 철판도 좌우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거는 상관이 없어요. 이 안에 이 축을 고정시켜주는 센서, 감지해주는 철판, 이게 외축은 가늘고 얘가 좀 커요. 그래서 이 안에 호수가 하나 딸려왔어요. 그래가지고 호수를 안에 반 잘라서 끼워주고, 이거를 끼워주니까 딱 맞아요. 철판이 아래 위 두 개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지나가면서 센서를 지나가면 센서가 감지를 해가지고 저 뒤에 마세트를 쫙쫙쫙 이렇게 뿌려주는 거예요. 시동을 꺼도 스위치를 꺼줘야 돼. 안 그러면 배터리가 방전이 됩니다. 자, 자꾸 작동 잘 되고. 요거 금액을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네. 자꾸 이거 금액 변동이 있기 때문에 대략 이제 얘기하면 한 130 정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있고요. 130. 나중에 또 오를 수도 있고. 그건 추후에, 지금 현재는 이거 타야 되는데 이거고. 자, 스위치 끄니까 이거 됐습니다. 올해 두 대째 달았습니다. 두 대째. 그보다는 거의 다 이제 센서 다는 게 거의 다 이런 식으로 다는 것 같아요. 공용으로 다 똑같이 신형 고형 비슷할 것 같아. 자, 조립 영상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요새 바쁘고, 또가 아니라 바빠서 못 찍었습니다. 바빠서.
잘 됐습니다.